안녕하세요. 화성밥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굴 안 내놓고 그냥 인사드립니다. 찌개가 먹고 싶은데 요즘 봄 미나리가 아주 향긋하고 맛이 있잖아요. 미나리 넣고 동태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동태 한 마리는 생선 코너에서 이렇게 손질을 해주셨는데 제가 소고하고 이 지느러미 이런 거는 다 잘라놓고 씻어주겠습니다. 지느러미는 다 자르고 이렇게 깨끗이 씻었는데요. 그래도 냉동이라 조금 땡땡해요. 이렇게 씻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여기 이렇게 파란 부분 있잖아요. 요런 게 쓸개거든요. 요런 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. 이렇게. 요게 들어가면 찌개가 쓴맛이 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고 씻으려고 이렇게 지금 다른 건 다시 깨끗이 씻었는데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 쓸개는, 동태 쓸개는 버리시면 됩니다. 색이 딱 틀려요. 내장 안에 이렇게 초록색으로,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이것은 다 빼서 씻어주시면 됩니다. 동태 한 마리를 해동을 시켜주는데, 쌀뜨물, 뜨거운 물 아니고 쌀뜨물, 쌀 씻은 물, 차가운 물이거든요. 소금, 전 동태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소금 반 큰술을 이렇게 풀어주세요. 소주 한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. 비린내 때문에. 소주하고 소금 넣고, 소금은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싱거워지니까 소금 조금 간 있게 이렇게 배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냉동된 동태를 이렇게 담가 주세요, 물에. 이렇게 해서 한 30분만 담가 놓으면 이게 해동이 좀 되거든요. 동태가 풀어지는 동안에 제가 육수를 끓여줄 건데요. 다시마 한쪽, 생강 한쪽, 대파 반대, 무한 10cm 돼요. 근데 반 잘라서 제가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. 무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이게 너무 크니까 3등분 해서 도톰하게. 저 무도 같이 그냥 먹을 거거든요. 육수 대도. 썰어오는 무를 넣어주세요. 다시마 한쪽도 넣어주시고, 대파는 제가 이렇게 3등분해서 크게 잘랐어요. 생강은 이렇게 점여서 넣었거든요. 여기에 물을 1000ml 정도 부어주세요. 육수를 먼저 팔팔 끓여주겠습니다. 야채는 대파 하나. 요즘 봄 미나리가 너무 향이 예쁘고 여리고 맛있거든요. 미나리 한 줌. 풋고추 하나. 홍고추 하나. 두부 4분의 1모. 양파 작은 거 하나. 미나리는 한 7, 8cm로 잘라놨고요. 두부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잘라놨습니다. 홍고추와 풋고추는 어슷 썰어놓고요. 양파도 도톰하게 썰었습니다. 대파도 어슷 썰어놨습니다. 얼려있던 그 생선은 고추장을 넣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고 좋아요. 고추장 한 큰술, 된장 반 큰술, 고춧가루 한 큰술. 소금은 제가 간을 보고 약간 한 꼬집 준비를 했는데요. 짜면 제가 안 넣어요. 액젓 2분의 1 큰술. 다진 마늘 한 큰술.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풀어서 양념을 넣겠습니다. 액젓 넣어주고요. 다진 마늘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, 된장, 고추장. 잘안 풀리니까 물을 조금 부어서 풀어주세요. 여기에 식성대로 후추 한 꼬집 넣어주세요. 버무려주세요. 풀어주시면 되죠. 양념이 다 준비됐는데요. 제가 쌀뜨물에 담가놨는데 이렇게 잘 풀어졌어요. 지금 보돌보돌해요. 그리고 그래도 찬물에 한번 헹굼을 해서 제가 지금 끓고 있는 육수에 넣어보겠습니다. 다시마는 건져주세요. 다시마와 이 생강 점인 거는 제가 건져주겠습니다. 저도 음식에 들어가는 생강을 씹히는 거는 좀안 좋더라고요. 이런 거는 다 먹어도 되거든요. 무가 지금 한반 정도 익었습니다. 생강은 이렇게 버리겠습니다. 제가 차가운 물에 한번 씻어 놓은 동태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동태하고 풀어놓은 양념하고 같이 넣어주세요. 국물이 더 빨갛게 하고 싶은 분들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. 동태가 익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돼요. 냄비에 지금 동태찌개가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. 국물이 저 입맛에 딱 맞거든요. 소금은 추가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두부 넣어주시고요. 대파와
양파 넣어주고 분말이까지 넣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예쁘게 그릇에 안 놓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봄이지만 시원한 동태찌개 맛있게 봄 미나리 향긋하게 넣고 마무리하였습니다. 허상밥상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제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